좌회전되고요. 메인길은 약 380km 정도에서 약 400km 정도 됩니다. 현재 이 강에 지금 우리가 달리는 강의 폭은 약 100여미터 정도 되고요. 넓은 데는 200미터까지, 깊이는 약 20m에서 40m까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왼쪽, 아니 오른쪽 앞쪽을 보시게 되면 힐링이 하나 딱 서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컨도미니엄입니다. 컨도미니엄. 굉장히 별로스럽습니다. 왼쪽을 또 보시게 되면 앞쪽에 문항도 들어와 있고 여러가지 대비전에서 이 강이 넓고 깊기 때문에 구경되면서 얼마든지 수량을 인터넷에 수량할 수 있는 장소라 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는 이제 또 이 강으로 다니는 기간이 약 3박 4일이나 5박 6일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배우에서 밥을 먹고 해 먹고 그 다음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화물일 수 있지만은 뒤에는 역시 사람이 먹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면서 보실 거는 양쪽 강가를 보시면서 서로 이 사람들의 생활을 보시면서 우리 생활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아마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오늘은 그렇게 바람이 좀 불긴 하지만 파도가 세진 않네요. 제가 그렇게 빨리 달리니까 기분도 좋고 우리 바다에서 몬다 보드 타기로 나온 분이죠? 자, 그러한대로 항상 치는 그런 건 없고 이렇게 꾸준히 가는 거니까 아주 재밌으실 겁니다. 한번 쭉 훑어보세요. 오른쪽 앞쪽에 보면은 이제 그 화물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모양의 매물이 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옷이 걸려있기로는 사람이 먹고 사는 장소 앞에는 화물을 싣고 다니는다 하는 겁니다. 장이 자, 왼쪽에 보이시는 호텔이 대남 호텔, 이 장의 이름을 뽑아서 대남 호텔이라고 이름을 지은 호텔입니다.
Yeah.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는데 물속이 보여서 물속 혹시 찾아볼 겁니다. 자, 하나로도 있어요. 하나로 이 하나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빗물을 막아서 바로 거기서 숙소를 사용하는 하나로입니다. 지금은 이 지역에도 수돗물도 다 들어오기 때문에 수돗물을 먹지만은 옛날에는 빗물을 막아서 빗물을 사용했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저 그 시골에 가면은요, 전부 빗물을 받아서 식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가 멀리만을 들여다보세요. 문이 열려있어요.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자세히 보세요. 사원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집안 보기는 어렵습니다. 집안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전부 마룻바닥이에요. 우리나라같이 온돌 구들장이 없어요.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집안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모님. 10시 40분이에요. 이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네, 여기 쭉 올라가실 수 있고요. 그런데 좀 가파라서 위험할 겁니다. 주변 쪽 돌아다니고 사진 찍으시고 10시 40분이에요. 여기. 10시 40분이에요.
어, 이미 예. 뭐예요? 어, 야야! 어, 너 내가 날지 마. 바로 와봐. 바로 와봐. 잠꼬짱. 잠꼬짱.
好吧。啊？
狂飙。
어디 가서 사람이 찍는 거 없어지는 거야? 빨리 찍으세요, 빨리. 자, 찍어요. 아, 찍어요? 아, 네. 아리야, 뭐 이상한 원래 날 중심이. 뭐 이거 봐요. 이 안에 뭐또 있네? 고기 봐. 고기 고기 있다. 종살이. 아, 종살이. 다 살아있어 여기. 우리나라 종살이 아니야. 그러나 와퍼. 따뜻하니까. 아니, 좋은 물에 영꽃인가 뭐야? 어디요? 영꽃이에요. 네, 영꽃. 전체가 예매를 하나라 그랬지? 보수 하나. 원서 하나로 돼. 원서 하나. The king will come to change it at every beginning of each season. Each season? Yeah. The king will come to change it. For different season. Yeah. Sorry, I'm before you get it. Would you please not explain it? Okay. Camera.
하지 마라, 말하는 거지. 몇 년에 한 번씩 찍는다, 이런데, 이걸 지금 이게 좋겠는데. 1732년에 1년 동안 1732년에 이걸 걸리는데 이 길이 됐습니다. 여기는 국제 건물이기 때문에 보존을 못 해요. 아니 근데 인식하고 이상하다가
갑시다. 네. 자.